제가 여기 난로에 감자를 구워 먹으려고 깜빡할 뻔했어요.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. 고구마 구워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감자가 훨씬 맛있는 거죠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면이 두 개. 오케이. 자, 냉캐럿. 가가가. 냉이를 내가 네. 말안 해볼게. 찾아보세요. 냉이. 네. 좋습니다. 뭐 냉이. 자, 가 봅시다. 네. 이거 아닌가요, 이거? 그거요? 네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예. 우리 삼시세끼 하는 거야. 오늘 캥걸로 밥 먹을 거야. 냉이. 요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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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자, 이거 냉입니다, 조심히 이게. 계셔야 네, 됩니다. 냉이에요. 깜짝아. 왜요? 그 주의를 해야지 너무 그 바짝하면 잎이 상할 수 있어. 아, 그래? 이 뿌리들도 다 캔 건가요? 그럼, 그래서 그 옆에를 캐야지 바로 그 이파리 바로 옆에 그렇게 간땡이 큰 사람처럼 하면 안 돼. 이것도 냉이죠. 맞아요. 네. 자. 오, 좋아요. 진상들께서 네. 오늘도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. 사랑이 불시착에 나왔던 분 아니냐? 눈이 부시게 나왔던 분 아니냐? 고조,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. 몰래 내려온 거라고. 여러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좀 민망한데요. 제가 좀 창피하네요. 네. 얼마 전에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 끝났잖아요. 어떻게 주위에서 많이들 연락들이 오던가요? 뭐 특별하게 전화로 연락 오는 건 없고요. 그냥 뭐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더라고요. TV에 나오는 걸 찍어서 그냥 보내더라고요. 아, 그러면, 네. 현빈 잘생겼습니까? 아, 그래서 처음에 멱살을 잡으면서 봤는데 키가 참 급디다. 오빠보다 커? 나보다 훨씬 커. 진짜로? 어떻게 했다고? 멱살을 잡고 앉아 있었잖아요. 멱살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래. 근데 이 정도 돼야지 내가 되는데 멱살을 잡고 이렇게 되더라고. 그렇게 커? 크더라고요. 오빠 키가 지금 179 정도 되잖아. 네. 근데 크더라고. 그래서 감독님 웃으시면서 그냥 앉으세요. 그래갖고 그냥 앉아서 했습니다. 얘는 못 받는 것이야! 증거 따위 없어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야. 알겠어? 그렇습니까? 지금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겁니다. 이 새끼가! 그럼 손예진은 예뻤어? 총파티 때 예뻐? 예쁘더라. 나가 이 자식아! 나보다 더 예뻐? 아니? 거짓말 하지 마.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는 김미림밖에 없어요. 됐어. 나머지들은 다 볼만한 거지. 이거 뭐? 너무 많은데? 이렇게 큰, 이게 또 냉이야? 이렇게 커? 냉이가 이렇게 커요? 내 손보다도 더 커? 맞아. 오빠 너무 많은데 여기도 있잖아. 나 밟을까봐 지금. 근데 항상 자연에서는 먹을 만큼만. 그쵸? 자, 그치. 냉이 다 캤습니다. 우와. 네, 짭시다. 막걸리 한 잔, 피한 잔. 와, 완전 뜨거워. 이거. 하하. 호도. 와. 그렇게 맛있어요? 진짜 맛있지?
야, 이 난로에 구워 먹는 감자가 이렇게 맛있어요. 아, 정말 맛있어. 진짜 최고야. 오게 잘했다. 지금부터 딱 이렇게 준비해, 날씨.